이번 주는 이제 하락한 종목이 너무 많아서 어떤 종목을 최악의 맛으로 해야 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최악의 맛으로 선정하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바로 맘스터치인데요. 맘스터치는 이번 주 주가 흐름을 보고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공개 매수를 하기로 했었던 그 가격을 훨씬 오버슈팅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걸 보고 와 이런 경우가 정말 거의 없는데 이런 일도 나오는구나. 그만큼 시장이 투기적이고 불확실하다. 약간 불안정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맘스터치는 이번 주에 급등과 급락을 모두 보였는데 1월 달에 자진상폐 결정 후에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진상폐를 결정한다는 것은 뭐죠? 이제 우리 기업 주식시장에 필요 없어. 주주한테 이익 나눠줄 필요도 없고 상장되어 있으면 뭘 받아요? 규제가 엄청 셉니다. 생각보다. 공시도 계속해야 되고 그거 위반하면 또 벌금 물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본을 굳이 주식시장에서 조달할 필요도 없고 우리끼리 다 해먹을 거야.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공유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자진상폐를 딱 시키고 주식 매수는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해주고 없애고 우리는 우리끼리 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업이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실적이라든지 자립에 있어서요. 그래서 맘스터치 같은 경우에는 6,200원에 공개 매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는 현재 주가보다 높은 상황에서 이제 공개 매수를 해요. 대부분. 그러면 주가가 단기간에 거기까지는 뜁니다. 왜? 6,200원에는 무조건 사주겠다라고 했으니까 6,200원까지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7,000원, 8,000원이 되면 그거는 무조건 말도 안 되는 주가 상승이라고 봐야 되죠. 왜? 삽측에서 6,200원에 이 주식을 사고 이건 없어집니다. 상장 폐지가 돼요.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빠이빠이예요. 근데 그 위에서 주식을 산다는 건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도박수죠.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럴 때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공개 매수한 가격을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공개 매수를 발표한 가격에서 공개 매수를 하고 그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사라집니다. 그 이하에 있을 때는 사셔도 되죠. 그죠? 6,200원에 공개 매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뭐 6,000원이야. 사도 되죠. 200원. 네, 거의 무위험 수익입니다. 근데 7,000원, 8,000원에 있다면 그것은 네, 말도 안 되는 위치예요. 내가 초단타를 위해서 잠깐 들어갔다 빠져야지. 그런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이시라면 뭐 괜찮지만 공개 매수가 이상으로 주가가 있을 때 그걸 공격적으로 산다? 네, 이건 너무 막연한 투기입니다. 네,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국내 패스트푸드 매장수 1위를 달성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자본 조달 필요 없다. 우린 자립하겠다라고 자진상폐를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버거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 개선이 기대됩니다. 지금 뭐 안 올라가는 게 없어요. 다 올라가요. 네, 물가 보시면 진짜 비쌉니다.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는데 다음번에는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에 놓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맘스터치도 이제 주요 버거 가격을 인상했는데 그중에 대표 제품이 싸이버거. 그죠? 한 번쯤은 다 드셔보셨을 만한 그런 버거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한두 번 정도 좀 먹어봤는데 싸이버거를 중심으로 해서 버거 가격 인상이 좀 본격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뭘로 연결돼요? 또 이익 개선으로. 그죠? 바로 이익 개선으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6,200원에 사겠다고 했는데 그 이상으로 주가가 훨씬 더 뛰어버리니까 사측에서 발표를 합니다. 우리는 발표한 6,200원 이상으로 주식을 사줄 생각은 없습니다. 라고 발표한 다음에 주가가 다시 이제 수직 낙하하는 그런 모습이죠. 사측에서 이걸 발표 안 한다고 해도 네, 공개 매수 가격 이상에서 사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매매는 절대로 지양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또 왜 발생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투기 수요도 있고 뭐 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일단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게 의외로 약세장이나 하락장에서 급등주가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소수의 종목으로만 수급이 쏠리고 나머지에서는 수급이 다 빠져요. 그래서 오히려 급등주가 많이 나오는데 이럴 때 우선주 급등 현상이라든지 뭐 방산주 급등이라든지 이렇게 테마성이 있는 종목으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를 단기간에 슈팅시켜요. 이번에 맘스터치도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시장 약세에 따른 주가 이상 급등락 현상이 발생하면 절대적으로 그걸 따라가시면 안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최악의 맛으로는 맘스터치 선정을 해봤고요. 앞으로도 약세장 때문에 이상 급등락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런 종목들은 절대로 따라가지 말고 나의 분석 하에서 철저하게 고려된, 그러니까 이제 분석이 끝난 그런 종목군들만 해석해서 좀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